그러면 포크함수를 이용한 다중접속 서버, 에코 서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코 서버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코, 이렇게 에코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에코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해당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메아리 쳐오는, 리턴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거를 다중 구조 접속 서버를 또 바꾸면 앞부분은 똑같고요. 소켓을 만들고 28번 라인에서 바인드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리슨을 하고 포르프를 돌면서 41번째 라인에서 억셉트 새로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리슨 소켓으로 요청을 받아서 해당 연결 요청을 처리할 커넥션 소켓이 이렇게 콘솔으로 생겼습니다. 이 이후에 앞서 포크를 통한 프로그램 구조에서 보듯이 43번 라인에서 포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포크를 수행하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고 이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 이미지가 그대로 카피돼서 동시에 병렬로 실행하게 됩니다. 부모 프로세스의 경우는 포크의 리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는 여기를 실행하게 될 거고요. 자식 프로세스는 포크의 리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포크 한 다음에 리턴 값이 0보다 큰 부모 프로세스의 경우는 연결 소켓, 클라이언트 처리를 연결 소켓을 클로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새로운 서비스 요청을 받기 위해서 컨티뉴를 통해서 38번째 라인으로 다시 점프를 해서 업셋으로 새로운 요청을 기다리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식 프로세스는 PID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 소켓, 그러니까 리슨 소켓을, 듣기 소켓을 클로즈를 하고 해당 에코 처리를 위한 두 에코 함수를 호출해서 이두 에코 함수에서 에코 처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식 프로세스는 연결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리드, 읽어드리고요.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를 리시브 버퍼에 읽어오고, 이렇게 읽어온 리시브 버퍼를 라이트를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원격지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에코를 하고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0이면, 다시 얘기해서 클라이언트가 클로즈를 하면, 클라이언트가 클로즈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에다가 원격지로 다시 보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로 55번 라인부터 요두 에코, 이게 실제로 그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고, 1번 라인부터 54번까지는 다중 접속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멀티 프로세싱 구조의 프로그램 구조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포크를 가지고 웹 서버를 짜던, 포크를 가지고 아니면 채팅 프로그램을 짜던 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1번부터 54번 라인까지의 프로그램은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대부분. 그 다음에 해당 웹 서버나 뭐 채팅 서버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여기서 두 에코 들어가는 이쪽 코드 부분, 56번부터 66번 라인 사이에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코가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61번과 63번 라인을 통해서, 61번과 3번 라인을 통해서, 원격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응답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다시 조금 보면, 커넥트 요청을 하면, 이게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커넥션 요청을 하죠. 커넥션 요청을 하면 듣기 소켓,
듣기 소켓으로 최초에 만든 소켓으로 연결 요청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서버는 억셉트를 통해서 실제로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듣기 소켓으로 이쪽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서 인턴 등을 통해서 연결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결 소켓은 이제 서버에서 억셉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포트가 있고 억셉트를 하면 이 포트 연결돼 연결 소켓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결 소켓, 클라이언트의 연결 소켓과 서버의 이 소켓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포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포크를 하면 이 이미지가 그대로 카피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그대로 포크를 통해서 카피가 됩니다. 그대로 카피되가 된다는 것은 이 소켓도 그대로 카피되게 되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도 듣는 소켓과 연결 소켓, 자식 프로세스도 듣는 소켓과 연결 소켓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모 프로세스는 이제 더 이상 연결 소켓에 대한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클로즈하고 듣기 소켓을 통해서 다음 연결 요청을 대기하는 거고요. 자식 프로세스는 자기는 연결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소켓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클로즈하고 연결 소켓을 통해서 이쪽 원격지에 있는 연결 소켓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포크 함수를 이용한 다중접속 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코 서버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 서버를 실행해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코 서버 포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켜놓고 PS를 통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PID 11832번으로 에코 서버 포크 프로그램이 동작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억셉트를 통해서 새로운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소켓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소켓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실행 터미널 1에서 넷스테이트로 8090 포트에 대한 상태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N 옵션을 통해서 여기 포트나 뭐 이런 것들의 번호를 숫자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8090 포트에 대해서 원격지에 모든 이제 이게 로컬이고 이게 포링 원격지죠. 이렇게 되면 원격지에서 오는 연결 요청을 기다리면서 리슨 상태로 소켓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슨 소켓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실행 터미널에서 에코 클라이언트를 동작시켜서 서버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에코 클라이언트하고 this is from 클라이언트 1 이렇게 했죠. 오리지널 데이터 하면 이 데이터가 입력을 받아서 에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서버가 에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서버에 연결을 해서 this is from 클라이언트 1 했던 이걸 그대로 찍어준 거였죠. 네,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 터미널 3번, 또 다른 실행 터미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또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서버 파트와 클라이언트 파트를 보면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리슨 소켓. 이렇게 해서 리슨 소켓이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쪽으로 연결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결 요청을 했더니 클라이언트가 억셉트로 받은 다음에 차일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 소켓을 만들고 이 연결 소켓과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죠. 얘가 소켓을 하나 만들고 이 소켓을 통해서 이쪽으로 또 서버로 연결 요청을 했습니다. 듣기 소켓으로. 그랬더니 얘가 이걸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차일드를 또 하나 만들고 이 차일드 프로세스가 얘랑 이렇게 연결돼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서버 쪽 입장에서 보면
PS 해서 프로세스 상태를 보면 여기 처음에 있던 요거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이라고 1번 프로세스와 두 번째 클라이언트 요청을 하는 2번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 3번, 이렇게 3번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가 3개가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넷 스테이트를 통해서 소켓의 상태를 보면 이쪽 서버 쪽입니다. 서버의 이 듣기 소켓, 이 소켓의 상태를 듣기 소켓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처음 억세트 클라이언트 처리 요청을 하는 요 놈이죠. 요 소켓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요 두 번째 소켓, 요 소켓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서버의 프로세스 상태를 PS를 통해서 봤더니 지금 에코어 서버 포크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동작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소켓 상태를 보기 위해서 넷 스테이트로 8090 포트에 대한 상태를 봤더니 지금 소켓이 8090 쪽으로 되어 있는 거, 서버 쪽에 소켓이 하나, 둘, 서버 쪽에 소켓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번, 4번, 5번 세 개 소켓이 있죠. 소켓이 있습니다. 이 세 소켓은 뭐냐면 서버 쪽에서 요 리슨 소켓 요 하나, 그 다음에 요쪽 커넥션 소켓 둘, 요 커넥션 소켓 셋,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같은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보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켓,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소켓 해서 소켓이 리슨 소켓 하나, 서버 소켓 둘, 클라이언트 소켓 둘 해서 다섯 개의 소켓 상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리슨 소켓, 그 다음에 4번은 서버 소켓, 서버 소켓, 2번과 3번은 클라이언트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버 소켓은 8090에 원격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서버 소켓에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거는 이 소켓은 클라이언트 33779하고 연결되어 있고 서버의 요 소켓은 33778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79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소켓이고 5번은 2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소켓이고 이거는 리슨 소켓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렸는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텔넷으로 서버를 접속해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텔넷하고 IP 주소를 써야 되죠. 근데 여기서 같은 컴퓨터에서 돌렸다 그러면 127.0.0.1에 8090 이렇게 돌리면 커서가 나오고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ABC 치면 ABC가 리턴돼서 오겠죠. 마찬가지로 실행 터미널 3에서도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직접 안 돌리고 텔넷을 통해서 직접 서버 쪽으로 연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127.0.0.1 하고 여기에 8090 이렇게 돌리고요. 여기에 그래서 hello 이렇게 치면 hello라고 리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넷으로 치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직접 돌리던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33778과 33779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 그래서 여기에는 포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 이게 33778이고요. 얘가 33779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버 쪽에서는 전화기가 세 개가 있죠. 하나는 리슨,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화기, 또 하나 전화기 있는데 얘네들은 다 8090 포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소켓이 요게 이제 33778이 여기 2번 소켓, 이게
3번 소켓이고요. 요게 1번 소켓. 요게 2번에 해당하는 게 5번이죠. 이게 5번 소켓, 이게 4번 소켓,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소켓을 그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 클라이언트를 이제 그 연결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종료를 해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에코 클라이언트 또 텔넷에서 이렇게 종료를 하죠. 네, 이렇게 종료를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서버가 있고요. 여기 이제 페어런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면 이 접속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클라이언트가 생기고요. 또 이쪽 다른 클라이언트가 또 접속 요청을 하면 이걸 처리하기 위한 클라이언트가 또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를 이 전화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이렇게 종료시키면 이쪽으로 종료됐다라는 정보가 날아가고 이 정보가 날아가면 이 클라이언트는 읽을게 리드해서 리턴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클라이언트를 종료시키면 핀 패킷이 날아가고 이걸 받아서 이걸 받으면 이 클라이언트는 리드해서 리드의 리턴값이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원격이 끝났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서버의 프로세스를 PS를 통해서 프로세스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에코 서버 포크, 요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 됩니다. 요게 보이고요. 나머지 차일드 프로세스는 수행을 마치고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S 했더니 이렇게 차일드 프로세스 두 개가 목록으로 출력됨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defunct 이렇게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defunct 상태의 프로세스가 좀비 프로세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좀비 프로세스는 실제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터미널에 보면 이 프로세스가 두 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자원을 아직 완전히 반납하지 않고 디펑트 상태로 남아있어서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나쁜 영향을 주면서 살아있는 프로세스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있는 거죠. 좀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